직원이가 코너 시험에서 3개 틀리셨네요. 그다음에 문장에서는 3개 틀리셨네요. 오케이. 좀 이따가 가져가서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이가 엉뚱한 거 공부해서 다시 공부하고 왔습니다. 쓰기 연습했나요? 진짜? What's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Wash 한번 써볼까요? Why? Why? W. 아직도 ABCD 알파벳 이름 모르고 있습니다. W. A. SH. 그래서 얘가 내는 소리, 여기까지 소리. 우와. SH는 합쳐서 W는 우, A는 아, 그래서 합쳐서 우와. SH는 항상 K, W는 몇개 소리 갖고 있죠? 그렇죠, 하나죠. 항상 우, A는 A는 네 가지 소리 갖고 있죠. 그래서 뭐내 이름을 불러줘. A 쌍 에 에이 에이 어야. 그새 또 A가 내는 소리 까먹었지. 에이는 뭐? 정확하게 소리네. 에이 에아 어가 아니고 에이 에아어 중에서 여기서 뭐 됐어? 그럼 웨시야 갑자기? 웨시야? 에이 됐어? 웨이시야? 여기서 뭐 됐냐고. 에이 에아어 중에서 웨이시냐? 오케이. 그 다음에 손 하나 씻어요. 왼쪽 오른쪽 손 같이 씻어요. 왼쪽 오른쪽 둘 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할 때는 손들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손 하나는 뭐예요? 일단 소리는 hand. 그래서 b an D. 그래서 B는 항상 V. A는 E. N은 N. D는 합쳐서 밴드야, 이게 밴드. 너 H하고 B하고 비슷하게 생기니까 그냥 H하고 B가 헷갈리는 거지. 내가 그래서 너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글씨를 그리지 말라고. 글씨를 좀 쓰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소리는 핸드라고 내고 있으면서 쓸 때는 밴드를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 Wash your hands. 글씨는 쓰는 거야, 지완아. 그리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다음에 아 참. 이제 여기서 얘를 알려줘야 되는데 wash의 뜻은 씻는? 무슨 씨예요? 어떤 씨? wash의 뜻이 씻는이냐? 그나저나 민성이 아까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냈던 거 뭐뭐 밑에 뭐뭐 아래가 뭐야? 뭐뭐 밑에 뭐뭐 아래. 무슨 돈 써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돈 써는? 다시 시원히.
와시의 뜻이 씻는이야? 씻어라? 씻어라야? 헤이. 선생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단어 다시 공부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잖니. 그치?